혜로야, 오늘 구내식당 쉬는 날이야. 팀장님께 뭐 먹을지 한번 여쭤봐봐. 아, 그러네. 나 오늘 햄버거가 땡기는데 팀장님은 또 얼큰한 해장국 먹자는 거 아니야? 아이고, 우리가 어르신 입맛에 맞춰줘야지. 혹시 모르니까 한번 물어보고 와봐. 알겠어. 팀장님, 오늘 구내식당 안 하는데 점심은 어떻게 할까요? 아, 그래? 나가기 귀찮으니까 시켜먹자. 너무 좋아요, 좋아요. 시청 앞에 새로 생긴 수제 버거집이 배달이 된대요, 팀장님. 그래? 날도 더운데 무슨 버거는 버거야. 요즘 애들 이래서 안 된다니까. 오늘은 족발이다. 족발 대짜 같은 소짜로 서비스는 미니 족발 달라고, 알았지? 빨리 갖다 달라고 해, 배고프니까. 네, 알겠습니다. 에로야, 내가 뭐 족발 버거라도 있는지 한번 물어볼까? 여보세요? 아, 예, 여기 시흥시청 홍보 담당관실인데요. 저희 팀장님께서 시키는 거니까 아주 그냥 제일 큰 거로다 주세요. 예. 아, 예, 저기 그 일회용품 수저랑 젓가락은 안 주셔도 됩니다. 네, 토로 서비스 많이 주세요. 뭐야, 너 수저랑 젓가락도 가지고 다녀? 그거 왜 안 끊기는 거야? 너 그래서 수저랑 젓가락을 가지고 다닌다고? 그럼 그럼, 내가 다 챙겨놨지. 혜로야, 아무 생각 없이 일회용품 많이 쓰면 우리 멸종 될지도. 기다려. 어! 동작 그만! 너 지금 뭐하는 거야? 왜? 먹으면서 바로바로 쓰레기 봉투에 버리면 편하잖아. 뼈는 음식물이 아니고 일반 쓰레기야. 버리더라도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지. 토로야, 어? 너 혹시 지금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홍보하려는 거야? 아니, 무슨 소리야? 나 지금 먹방 중이니까 말 걸지 마. 살아있네. 아, 잘 먹었다. 역시 여름에는 족발이 진리야, 진리. 그렇지, 헤로토로야? 네, 맞습니다. 맞습니다. 다음에는 족발 냉채다. 다들 키핑해주고. 어? 네. 네. 헤로야, 분리배출 잘해라. 네. 네. 알겠습니다. 아, 팀장님. 저 토로가 정원순환과에 있다 와가지고 쓰레기 전문입니다. 제가 치울 테니까 편히 쉬십시오. 아, 그래? 내가 치움 처리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. 전문가는 전문가한테 맡겨놓고 이만 나는 회의가 바빠서 먼저 가볼게. 아유, 맞습니다. 잘해. 네, 네, 회의 잘 하시고요. 아유, 근데 본인이 먹은 건 본인이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니? 헤이. 야, 그만! 아, 진정해. 열받는다고 이걸 막 버리면 어떡해. 이 플라스틱에 이물질이 묻어있으면 재활용이 안 된단 말이야. 물로 잘 헹구고 부착물도 다 제거해서 재활용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거야. 뭐야, 완전 EBS 교육방송이네. 아닌데, 사실 여기 SBS인데 시흥방송. 나 사실 자원순환과에서 광고비 받았어. 주사님, 저 일단 챙겨주시면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이 주사님! 주사님! 재활용품 분리배출 네 가지 원칙, 이것만 기억하세요. 첫째, 내용물을 비운다. 둘째, 이물질이 안 남게 깔끔하게 헹군다. 셋째, 부착물을 제거한다. 넷째, 재질별로 분리배출한다. 꼭 기억해 주세요.